토마시는 보헤미아의 작은 마을에서 테레자를 만났다. 그 순간 둘 사이에 미묘한 감정이 오갔다. 테레자는 토마시의 눈빛과 미소에 이끌려 그의 주문을 받으며 대화를 짧게 나누었다. 그들은 서로에게 강하게 이끌렸고 이 만남은 둘의 운명을 바꾸게 되었다. 영원한 회귀란 신비로운 사상이고 니체는 이것으로 많은 철학자를 공경에 빠뜨렸다. 인생이란 한 번 사라지면 두 번 다시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산다는 것에는 아무런 무게도 없고 삶이 아무리 잔혹하고 아름답다 할지라도 그조차도 무의미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묵직함은 진정 끔찍하고 가벼움은 아름다울까? 그렇다면 무엇을 택할까? 열흘 후 테레자는 프라하에 있는 토마시를 찾아갔다. 그들은 재회한 그날 밤 사랑을 나누었다. 이 사랑은 그에게 예기치 않게 다가왔다. 토마시는 항상 독신으로 살아야 자신답다고 믿어왔다. 여자를 두려워하면서도 갈망했던 그는 그 사이에서 타협점을 찾아야 했다. 그 타협점을 그는 에로틱한 우정이라 불렀다. 그는 애인들에게 늘 이렇게 말했다. 두 사람 중 누구도 상대방의 인생과 자유를 독점하려 해서는 안 돼. 감정이 배제된 관계만이 두 사람 모두를 행복하게 할 수 있어. 그래서 그는 여러 애인들을 동시에 만났고 자정이 지나면 모든 여자를 내쫓았다. 감정적으로 얽히는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테레사는 달랐다. 토마시는 자신이 세운 원칙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며 그녀를 받아들였고 그 사실에 스스로도 놀랐다. 테레자는 소련군이 주둔한 거리로 나가 사진을 찍으며 저항의 기록을 남겼다. 많은 사람들이 해외로 망명했고 스위스 병원 원장이 토마시에게 추리의 의사 자리를 제안했다. 왜 당신은 스위스에 가려 하지 않아? 사비나도 스위스로 망명했는데 그래도 괜찮아? 제네바가 추리는 아니잖아. 분명히 프라하보다는 그녀가 덜 거슬릴 거야. 테레자의 망명 욕구를 토마시는 죄인이 유죄 선고를 받듯 받아들였다. 스위스로 망명한 후에도 토마시는 사비나를 만났다. 그녀는 추리의 호텔에 머물고 있었고 토마시는 일을 마친 후 그녀의 호텔방으로 향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사랑을 나누었다. 그 순간 창문 밖으로 보이는 실루엣과 창턱 위로 느리게 기어가는 달팽이가 그들의 모습을 비추고 있었다. 추리에 온 지 6개월쯤 지났을 때 그는 테레자가 남긴 편지를 발견했다. 그녀가 프라하로 돌아간다는 내용이었다. 그가 걷는 거리마다 또 다른 연애를 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존재의 달콤한 가벼움을 만끽했지만 그의 머릿속에 테레자가 돌연 출현하자 그는 한 번도 느낀 적 없는 중압감에 짓눌렸다. 그래서 토마시는 공산지하의 보헤미아로 돌아갔다. 테레자는 프라하로 돌아온 후 작은 마을로 떠나려 했지만 토마시는 그녀를 찾아왔다. 잘 돼가? 아무것도 없어. 기다리는 중이야. 그녀는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고 말할 수 없었다. 두 사람은 평일에는 거의 얼굴을 보지 못했고 주말이 되어서야 비로소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육체적 사랑은 그들에게 쾌락을 주었지만 위안을 주지는 못했다. 어느 날 밤 토마시는 한밤중에 흐느끼고 있는 테레자를 발견했다. 그녀는 그의 곁에 있지만 그와의 관계가 고통스러워 지하 무덤에 갇힌 꿈을 꾸었다고 털어놓았다. 오래전부터 당신은 일주일에 한 번만 나를 보러 왔어. 당신이 지하 무덤의 문을 두드리면 내가 나갔지. 토마시는 그녀가 이야기한 꿈속으로 되돌아가 그녀를 마주보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떠올렸다. 그 순간 그는 자신이 그녀를 얼마나 고통스럽게 했는지 깨닫게 된다. 프라하가 추해졌어. 최선의 길은 여길 떠나는 걸 거야. 그래. 하지만 어디에도 갈 곳은 없어. 시골로. 조그만 오두막에 살면서 카레닌도 함께 할 거야. 하지만 당신은 시골에서 나하고만 지낼 테니 괴롭겠지? 그는 그녀의 눈에서 발산되는 슬픔을 보고 놀랐다. 당신 머리카락에서 냄새가 나. 당신 정부의 성기 냄새가. 그는 위경연을 느끼며 오로지 정적과 평화만을 바랐다. 숲, 언덕. 그래, 거기, 거기로 가자. 그녀는 이상한 행복과 슬픔을 동시에 느꼈다.
이 슬픔은 우리가 종착역에 있다는 것을 의미했다. 이 행복은 우리가 함께 있다는 것을 의미했다. 슬픔은 형식이었고 행복이 내용이었다. 행복은 슬픔의 공간을 채웠다. 오늘 소개해드린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은 작중 화자가 인간의 삶과 존재에 관해 단상을 펼치며 시작합니다. 특히 니체의 영원회귀를 언급하면서 인생은 무한히 반복되는 것인가에 관해 질문을 던지는데요. 그 끝없는 반복이 무거운 짐이라면 삶은 찬란하게 가벼워야 하는 것은 아닌지 고민하기도 합니다. 동시에 묵직함이 끔찍하고 가벼움이 아름답다는 이 일반적인 판단 역시 보류하면서 화자는 몇몇 인물들의 행로를 따라가 보기로 합니다. 니체의 말처럼 삶이 끝없이 반복되는 것이라면 이때도 인간은 역시 참을 수 없이 가벼운 존재가 되겠죠. 그래서 이 소설은 우리가 삶에서 계속 반복하게 되는 것들에 관해 끝없이 이야기하고 고민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인간이 매일 반복하는 것은 잠인데요. 소설 속의 토마시와 테레자는 함께 잘 수 있었기 때문에 끝까지 사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잠든다는 것의 또 다른 의미, 즉 영원히 눈을 감는 순간마저 두 사람은 함께 했습니다. 어쩌면 그것이 인간이라는 존재의 우연이자 또 반복이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